가소련 선수 거 이거 사고 싶었는데. 선수들 입장은 되게 이 자리가 다 보랏빛 물결로 찬다고 생각하면 제가 와 있는 곳은 우리 안양 팬이라면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그 장소 원정석 시점입니다. 이곳이 원정석이고요. 아워네이션의 원정석. 생각보다 깔끔하고요. 자, 원정석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생각보다 좋아. 자, 보시죠. 저 한꺼번에 다 보이고 좋죠? 진짜 저 가면서 모두가 머플러를 들고 하거나 다 같이 뛰어서 응원을 하면 진짜 멋있겠다. 야, 여기도 꽉 차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? 원정석 여기만 딱 앉히고.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전지에 진동할 때 조심스레 갈고 가라오. 이 칼을 뽑아드느라 저주가 든 자의 애타는 형량이로다. 광풍 속으로 달려들 때 지금 매번 삼천석이 다 꽉 차니까 여기 위에까지 하면은 보통 뭐 한 4천 한 4, 5천 될 것 같은데? 그러면은 넉넉 잡아서 진짜 만석 지어도 만석 지어서 일부 딱 가면은 딱 되겠는데? 아 진짜 솔직히 뭐 나름 VIP석 비 안 맞나.
약간 여기 별로다. 그러니까 우리 전용구장 지을 때 모든 이쪽에 다 이렇게 그 천장 짓고 여기 이렇게 천장 짓고 아니면 돔처럼 해가지고 하면은 한 여기가 있고 맨날 잡히는데 맨날 여기서 유튜브 찍지 말라고 아니 녹화하지 말라고 go we go작업은 살아있게 해 너와 나의 안녕 여기가 세관시 시점 우리 전석에서 서포팅 한번 해봅시다 그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. 파이팅! 우리가 이곳을 다 보랏빛깔로 물들여서 다 같이 뛰면서 유럽처럼 그런 구단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파이팅! 오늘은 아워네이션 투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아무도 그 찾지 않는 이 아워네이션. 그러나 주말이면 꽉 차는 아워네이션. 우리 이곳을 한번 메워봅시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